안녕하세요. 요가입니다. 21일차 인요가로 천천히 내 몸을 바라보자. 매트에 앉은 자세에서 만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오늘 수련할 요가는 한 동작을 오랫동안 3분 이상 유지하면서 내 몸을 호흡을 통해서 바라보는 수련입니다. 근육을 계속 써서 긴장하는 상태가 아닌 초동적인 상태에 머무를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그 한계점을 찾은 후에 거기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긴 호흡을 하는 수련입니다. 한 동작에서 버티는 것들이 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견디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호흡을 통해서 음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작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내가 너무 불편하거나 뭔가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세를 잠시 풀었다가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몸을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가볍게 내가 처음 시도해보는 느낌으로 오늘 수련 시작합니다. 매트 좁은 면을 바라보고 앉을게요. 자, 두 발바닥을 나비 자세를 하듯 모읍니다. 오늘은 발을 가까이 가져오지 않고요. 좀 멀리 보낼 거예요.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두 손은 가볍게 앞으로 뻗은 후에 상체 긴장을 풀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머리를 발 가까이 댑니다. 일부러 몸을 동그랗게 더 만다거나 또는 다리를 더 넓게 벌린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멈추어 호흡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척추를 편안하게 합니다. 눈을 감고 나의 몸을 느껴보세요. 나의 고관절, 허벅지, 척추, 하나하나 상체는 계속해서 무겁게 중력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서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린 아기 자세를 할 거예요. 무릎을 매트 넓이만큼 벌리고 발끝을 모읍니다. 엉덩이를 발뒤꿈치 위에 얹고 상체를 숙여 이마를 매트에 댑니다. 두 팔은 앞으로 뻗고 눈을 감습니다. 나의 몸과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발등, 무릎, 골반, 등 아래, 어깨, 깊고 긴 호흡을 통해서 내 관절 주변 근육을 천천히 이완합니다.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뻗어주세요. 그리고는 오른 무릎을 접어서 왼 무릎 위에 무릎을 포개어 놓습니다. 왼 무릎과 발등이 정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상체를 숙일 거예요. 두 팔은 다리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왼쪽 다리 아랫면에도 찌릿한 자극이 느껴질 거고,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요. 상체에는 힘을 풀고, 무겁게 합니다. 일부러 누르지 않습니다. 몸이 자꾸 반응을 하며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참고 견뎌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제 상체를 일으켜 오른 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다리가 지릿지릿하죠? 매트 살짝 앞쪽으로 다리를 가져와서 이제 이 오른 다리를 옆으로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오른 발등이 바닥이에요. 무릎을 가까이 모으고 할수 있다면 어렵다면 좀 벌린 상태로 놓아도 괜찮아요. 뒤로 누울 건데 이 자세가 이미 나에게 충분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더할수 있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그대로 멈춥니다. 또는 등을 완전히 바닥에 대도 좋습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오늘은 몸 전체를 이완하는데 더욱더 집중해 봅니다. 오른 발등의 자극, 무릎의 자극, 허벅지를 지나 등 아래쪽까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불어넣습니다. 몸을 서서히 일으킵니다. 아까 누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손의 도움을 받아서 오른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다리 가볍게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반대쪽 이어갈게요. 왼다리를 접어서 오른 무릎 위에 포개어 놓습니다. 자세를 먼저 잡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숙입니다.
줄을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중력이 알아서 내 몸을 점점 아래로 당기도록 일부러 몸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눈을 감고 내 몸의 자극을 느끼는 데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른 다리, 엉덩이까지 등 아래 위에 올려진 다리의 고관절과 허벅지까지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며 근육을 조금 더 이완합니다. 몸에 불필요한 긴장이 아직도 느껴진다면 나의 내쉬는 숨을 이용해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고 왼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다리 좀 긴장을 풀고 이왼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왼 발등이 바닥이에요. 전에 했던 것처럼 뒤로 누울 건데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대로 상체를 세운 상태일 수도 있고, 살짝 뒤로 기울여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등을 완전히 바닥에 댄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무릎을 너무 힘주어 가운데로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이어갑니다. 내 몸을 관찰해 보세요. 나의 왼 발등, 정강이를 지나 무릎, 그리고 등 아래까지 불필요한 긴장들은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깨도 편안하게, 머릿속도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서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팔꿈치의 도움을 받으며 왼 다리 앞으로 뻗어서 주물주물 마사지 좀 해주세요. 이제 두 다리를 양옆으로 넓게 벌릴 거예요. 매트 넓은 면을 이용합니다. 무리하게 다리를 많이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벌리고 우리 또 머무를 거예요. 천천히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렵다면 그냥 손바닥을 바닥에 대도 충분히 좋아요. 상체 긴장을 풀고 등을 그냥 동그랗게 말아서 머리를 쭉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다면 팔꿈치 내리고 발끝에도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 고관절의 자극을 나의 호흡을 통해 느낍니다. 내 몸 안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상체 긴장 풀어주세요. 척추를 일부러 쭉쭉 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상체를 일으킵니다. 손의 도움을 받아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와 만나도록 가져오세요. 매트 좁은 면으로 돌아앉아서 정글 자세를 이어갈 거예요. 척추를 길게 세우는 것이 아닌 오늘은 동그랗게 말아서 몸에 힘을 풀고 그대로 숙입니다. 다리 아래가 너무 당겨서 불편하다면 무릎을 살짝 접고 진행해도 좋아요. 다리에도 긴장을 풀어주세요. 네, 팔에도 긴장을 풀고 머리도 무겁게 툭
상체를 일으켜서 이제 등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사바아사나. 혹시 주변이 춥다면 담요를 사용해서 덮어도 좋습니다. 손바닥 천장. 내 몸의 근육을 내쉬는 숨과 함께 완전히 이완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완.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발등까지 쭉 내려서 기지개 켜고 입으로 내쉽니다. 두 팔 옆구리 옆 무릎을 접어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꾹 짚으며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실현한 스스로에게 오늘 꼭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인요가로 내 몸을 천천히 바라보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모합장할게요. 나마스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열심히 실현하고 또 그날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도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또 만나요.